전라남도 순창군 팔덕면, 담양호 동쪽의 금성산성과 연결되어 있고 북쪽에는 강천산을 두고 자리잡고 있는 광덕산을 다녀온 영상입니다. 광덕산은 강청산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강천산, 동쪽에는 금성산성이 있는 산성산, 그리고 광덕산은 가장 남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군립공원 안에 있는 광덕산은 순창군 팔덕면과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경계의 도계에 있는 산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덕을 많이 쌓는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때문에 강청산의 옛 지명도 강천산이라고 불렀다네요. 강청 서쪽으로는 석축으로 쌓은 금성산성이 있고 그 너머로는 담양호가 있습니다. 동북쪽으로는 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사 계곡이 있으며 여기에는 섬진강의 발원지인 경천이 흐르고 있지요. 2003년 11월 달에 다녀온 영상이라 오래돼서 일그러진 화면이 종종 나옵. 종종이 아니라 아주 자주 나오네요. 아래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조선교에 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경풍폭포. 금강교, 송음교 통과하고 있습니다. 송음교에서 바라본 앞에 있는 바위. 송음교를 좀 지나와서 해올까요? 단풍이 아주 좋고. 금낙교 지나고 있습니다. 강천문 지금 통과하고 강천사 가까이 왔는데 삼인교로 건너서 삼인교 계곡으로 접어들었어요. 우측으로 오니까 여기 갈림길이 있어. 우측으로 갑니다. 삼인봉하고 갈림길이 왔습니다. 왼쪽은 삼인봉, 광덕산길이에요. 안부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솔밭 능선길을 육상 갑니다. 삼인봉 갈림길에서부터는 우로 봉오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중가운데 능선길을 같은 높이로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그 우로 보이는 지금 전망대예요. 지금 415 그 갈림길에 왔는데 결국 그 능선을 따라오니까 이게 전망대 가는 데가 맞나? 갈림길에서 200m 있는 전망대 지금 올라가. 현숙이 지금 전망대도 올라오는 길이고. 저희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전망대. 지금 강천사 쪽 내려다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건 삼인봉이고 전망대에서 우측으로 바라보는 강천산. 네, 형제봉, 그 다음에 저가 제2강천호, 산성산, 강천사 계곡인데 저 뒤로 올라가면은 거의 제2강천호 댐이 보이죠. 그 계곡을 따라가서 능선을 오면은 담양호가 나오고 그 뒤로 추월산이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에는 좀 경사가 급하고 광덕산은 여기서 1km, 여기 지금 그 분기점에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전망대 바위까지는 200m예요. 갔다가 뒤돌아왔어요. 광덕산 가는 길은 소나무 반능선길이에요. 500m의 주능선에 올라왔어요. 주능선을 535m 해발. 바른쪽으로 광덕산 갑니다. 앞으로 바라본 광덕산 정상. 광덕산 900m 지점 앞에 있는 그 전망대 바위에서 바라본 북쪽으로 뻗은 광덕산 능선이요. 1시 12분 485 암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광덕산 정상 가까이 왔어요. 저희가 정상. 지금까지 바위는 없었고 전부가 육산이었어요. 두 서너 개 조그맣게만 바위가 있었어요. 정상에 왔어요. 565여 사방에 표시가 다르네. 여기가 광덕산 정상입니다. 광덕산에 왔습니다. 해발 583.7m. 뭐가 있냐면 저쪽이 바위. 남쪽으로 바라본 마을이고 서남쪽으로 금성산 서편의 산상산. 능선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번에 보이는 산은 산성산. 북바위가 보이고 앞에 북바위로 건너갈 능선이 보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경사가 좀 심하구만. 광덕산을 내려갑니다. 동쪽으로 보이는 그 마을들이고 멀리는 그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 또 한 번 로프가 있고요. 이장에서
식사를 하고 2시에 출발합니다. 이 헬기장에서 오른쪽으로 1500m의 선녀 직진하면 산성산으로 500능선 솔밭에 올라왔습니다. 전번은 500능선이 아니라 500봉이었어요. 거기서 한 20m가량 내려왔다가 다시 500봉으로 올라갑니다. 노적봉 앞봉어리인 515봉을 지금 올랐어요. 왼쪽으로 조망이 잘 되는 마을 풍경을 볼 수가 있고 좌측에 보이는 저 마을은 호숫가에 꼭 그림 같네. 2시 19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루봉입니다. 혹자의 책에는 이걸 노적봉이라고 소개한 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시루봉에는 벌써 두 사람 선발대가 올라가 있군요. 노적봉 남쪽 바위고 여기는 다시 한 번은 노적봉. 저구제 고개 내려와서 돌아다 보는 건데 막 내려온 바위예요. 황덕산 정상 하성국의 다음 암봉은 로프를 잡고 올라갑니다. 한 15m 올라온 로프줄을 하면 자 앞에 시루봉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능선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놓쳤네. 555 능선에는 성태에 도착했고 여기 지금 일행이 오고 있군요. 시루봉으로 오르는 중입니다. 저희 버스 갔다 내려오는데 저 너머로는 한 6, 70m의 직벽이에요. 아, 2시 46, 580m 정도 나네. 이거 우리가 지금 광덕산에서부터 올라온 길을 광덕산까지 한번 따라가 보죠, 능선을. 네, 저 왼쪽으로 보이는 데가 광덕산. 그 다음에 광덕산 줄기. 저 앞에가 북바위. 서쪽, 서남쪽 능선과 저쪽으로 성터가 보이고 저 너머로는 담양호가 보이죠. 다음은 금성산선 서편으로 이어지는 누적봉과 철마봉이 보입니다. 산성산 오른쪽으로도 담양호가 다시 보이죠. 담양호 건너편에는 추월산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 산성산. 맨 끝에 있는 게 북바위. 저리가 될 겁니다. 북바위와 강천산 형제봉. 그리고 저 위는 강천산. 성곽을 따라서 지금 동문 가까이 왔어요. 성곽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저 위가 북바위예요. 동문 가까이 왔습니다. 동문에 있는 안내판이요. 남문은 1km 30분, 시루봉은 300m 20분, 북문은 30, 동문으로 내려가는 길과 앞에는 광덕산. 북바위 한번 다시 보고 저 오른쪽으로 우리는 내려갈 거예요. 북바위 그 갈림길에 왔어요. 여기서 북바위는 얼마나 300m로 나와있네. 강천사 3km, 금성면 입구가 2km. 북바위 다시 한번 보고요. 북바위 쪽에서 바라본 남쪽으로 있는 산. 북바위 밑에 그 갈림길 표지판 있는 데서 우러 이렇게 오니까 능선 밑으로 따라서 여기 북바위에서 내리는 능선길하고 여기서 만나네. 동문에서부터 여기까지는 600m예요. 여기 능선에서 만나는 거면 250m고 북바위는 내려가는 길. 강천산은 2600, 북바위는 250, 370m에 있는 센터에 왔어요. 그래도 아직은 단풍 우위가 꺾이질 않았구만. 예, 아마 금년 마지막 단풍이 아닐까 싶은데 연대암자터에 와 있습니다. 연대암자터 앞에 계곡인데 이 계곡은 아주 단풍이 아름답고 물에 애가 비룡폭포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이나 뭐 지금이나 물 없는 건 마찬가지네. 단풍 낙엽이 뭐 이제 다 떨어지고 파우에 붙어서 올라갔지만 아주 나무가 뭐 싱싱해. 3시 31분 제2 강천호수 갈림길에 왔습니다. 그 갈림길 바로 앞에 있는 암봉. 갈림길에서 앞에 있는 그 암봉. 내려가면 되는 거지? 예. 예. 어머, 여건 뭐 놀이터인가? 단풍 여기는 꽤 많이 있네. 앞에는 구멍바위가 있고 그 안에 뭘 모셔놓은 모양이야. 현수교에 왔습니다. 비룡교. 3시 47분 홍화정 앞에 왔어요. 홍화정 참인대와 강천사. 강천사 앞에 왔어요. 강천사.
극락교와 병풍마을인데 저기 폭포가 있었죠. 그것도 내가 안 들어본 것 같으면 몰랐어. 우작골계옥이라고는 있는데 뭐 물도 없고 아직도 없네. 아이 됐어.